안녕하세요. 바른자세 송영민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주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새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운동 습관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뇌랑 근육은 에너지 경쟁을 합니다. 뇌는 운동하지 마. 그 에너지 내가 다 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에서는 자꾸 너 소파에 기대서 TV 봐. 침대에 누워 있어. 추운데 뭐하러 나가.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몸은 또 움직여야지 건강해지는데 또 자연스럽게 또 뇌가 조절하는 대로 또 안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 너무 건강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동 습관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행동과학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운동 습관을 잘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계획 단계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 계획을 잡냐면 매일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겠다. 이게 다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운동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운동이 싫어. 운동이 힘들어. 나는 체력이 약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운동 습관을 만들려고 하시거든요. 운동 계획을 잡는데 일단 이런 정체성을 갖는 순간 운동 습관을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근육질 갖고 있고 막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뭐 3대 몇백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저 사람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고 원래 체력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반대로 나는 뭐 체력도 약하고 뼈도 약하고 근육도 약하고 이미 나를 운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정체성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정체성을 바꾸지 않으면 습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이고 나는 약한 사람인데 당연히 운동이랑 안 맞는 거죠. 억지로 하는 개념이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대뇌이세요. 단어의 힘, 문장의 힘입니다. 나는 운동을 좋아해. 나는 체력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종아리가 튼튼해서 잘 걸을 수 있어. 걸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 정체성을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꾸준히 잘 실천하는 사람으로 재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운동하기 전에 10번씩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스텝 1입니다. 그 다음에 스텝 2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 명확한이라는 건 뭐냐면 시공간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죠. 나는 매일 운동하겠다. 이거 명확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할 건지가 없어요. 몇 분 할 건지가 없어요. 몇 분을 어떻게 운동할 건지가 없어요. 무산소인지 유산소인지도 없고요. 뭐 줄넘기인지 태권도인지 없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걸 명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예측해야 그걸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일 운동하겠다.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2분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30분 조깅을 하겠다. 이걸 더 세부적으로 쪼개면 30분 조깅을 8.7 킬로미터 퍼 아워로 쉬지 않고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숨이 차게 운동하겠다. 자,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여기 뭐 하나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나이스 러닝화를 신고 명확해지죠. 특히 뭐가 명확해져요? 시공간이 명확해지죠. 그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겠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기 쉬워집니다. 쪼개서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 기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운동을 해야 되냐. 운동은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3개월을 기본으로 해요.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나 이제 필라테스 스튜디오 이런 거 끊을 때 보면 되게 3개월을 최소 단위로 끊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쪼개서 하시면 좋아요. 3일, 14일,
30일, 90일, 120일, 180일. 장기적으로는 6개월을 목표로 하되 3일 목표, 14일 목표 이렇게 도미노처럼 작게 쪼개서 기간 목표를 잡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운동을 하시면 돼요. 첫날에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되겠죠. 운동을 했으면. 그 다음에 실천을 했으면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3이 됐으면 나 운동 다 했으니까 이제 1이 된 거죠. 3일 정도는 해야 내가 습관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습관이 자리 잡도록 하는 시간인 14일을 목표로 하시는 건데 14분의 1. 그 다음에는요. 14분의 2. 쭉쭉쭉쭉 나가다가 14분의 14가 되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달성을 했다고 이제 또 열심히 이제 나를 위한 보상을 주시면 돼요. 14일 달성했는데 30일은 조금 더 다가서기 쉬워져요. 이렇게 쪼개서 하다 보면 60분의 1, 그 다음에 120분의 1. 이게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처음부터 120분의 1 이렇게 나가봐요. 야, 이거 한 번 하기도 힘들었는데 이거 120분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져요. 쪼개세요. 기간은 쪼개서 작게 작게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요. 가치 중심으로 목표 잡기. 이건 뭐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가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감정을 넣어야 됩니다. 행동을 유발하는 건 이성이 아니에요. 감정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운동을 왜 해야 돼요? 최대 심박수를 높이기 위해서? 근비대를 위해서? 그거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이죠. 제가 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부양가족이 있어요. 부양가족이 3명이 있습니다. 제가 먹여 살려야 됩니다. 저의 건강이 곧 가족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가치는 가족의 행복입니다.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했던 여기서 일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운동을 하러 나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왜 운동하는지를 보다 높은 가치를 중심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내 모습이 좀 더 의미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단계, 이건 좀 쉬워요. 밝은 점을 찾으세요. 밝은 점은 뭐냐면 성공 사례를 3명을 찾아서,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운동 목표, 비슷한 목표를 달성한 성공 사례자 3명을 찾아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핵심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SNS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매일마다 운동 영상을 찍어서 내가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체지방이 어떻게 감소됐는지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어요.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3명만 찾으세요. 되도록이면 이 3명은 성별이 다르면 좋아요. 뭐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 한 명은 연령대가 다른 어르신. 그 3명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핵심 요인 때문에 성공했는지가 나와요.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 꾸준하게 했더니 잘 됐어요. 그러면 대개는 뭐가 나오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함. 중간에 뭐 실패의 고비가 많았을 거예요. 이때마다 이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습관을 이어나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극복했다. 이 사람의 사례가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습관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구체적으로 댓글로 적어보세요. 첫 번째, 정체성 변화. 따라해보세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명확한 목표. 이건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 이런 건 여러분들이 따로 적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목표 기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운동을 하는 가치는 가족의 안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사례자 3명, 저는 이제 많이 봤으니까 3명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요인은 꾸준함입니다. 뚝배기 같이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상 댓글에 올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적기 시작하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 단계. 이제 준비가 끝났어. 항상 계획은 이렇게 명확하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운동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환경입니다. 환경에 저항을 줄여야 돼요. 이건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